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업대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난 차량은 경차. 그다음에 경차 중에서 정말 제일 이쁜 귀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기아의 모닝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다음에 색상부터 상당히 여자여자하죠. 자주색을 띠고 있는 차량인데 정말 저랑은 좀 안 어울리는 색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28,000km 상당히 주행거리 짧죠.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올뉴 모닝 딜럭스 트렌디 등급의 차량입니다. 등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닝 하면은 등급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많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이 트림의 차량을 많이 안 뽑거든요. 모닝은 가성비를 위해서 사는 차이기 때문에 경제성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트렌디 딜럭스 트렌디 살짝 낮은 등급은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실내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앞면부에는 요 되게 조그만한 호랑이코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랑이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토끼코라고 해야 될까요? 고양이코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귀여운 그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 보시면 헤드램프도 정말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전체적으로 지금 투명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연식 대비해가지고 정말 관리는 잘된 헤드램프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범퍼도 보시면은 진짜 찌그러진 데 없이 정말 돌방 같은 거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도 동일하게 정말 관리 상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옆에 넘어와서 휠 보여드리면은 휠은 살짝 기스가 있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전 차주분이 운전을 잘 살짝 미숙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지금 50% 정도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근데 주차하시면서 휠의 기스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콕 기스 막 그렇게 심하잖아요. 여기 한 개 발견했는데 요거는 차주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른 분이 이제 문을 열면서 찍힌 건데 요런 게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선바이저도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휠 상태는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뒤에도 50% 정도 남아있고 근데 요거는 요 타이어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체형 휠이 아니라 커버형 휠이기 때문에 저는 교체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왔는데 뒤에도 전체적으로 정말 디자인 면에서는 되게 귀여운 이미지를 띄고 있고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오프닝 개방감도 상당히 라이트하고요. 되게 이 숏업도 아직까지 짱짱한 상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경차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 차량 같은 경우 6대4 폴딩까지 가능해서 좀 더 큰 짐까지 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전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 차주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달아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도 이쪽 휠도 그렇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외관면에서 문콕 하나 저쪽에 발견한 거 빼고는 정말 흠잡을 거 없는 외관 상태가 유지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휠이네요. 휠이 조금 기스가 많이 났는데 요거는 아마 크게 지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파워트레인 상태, 주행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느낌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닝 차량이고 그다음에 트림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옵션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차주분이 추가 옵션 그다음에 좀 특별한 걸 넣어줬어요. 보시면 시트에 이렇게 커버, 엠보싱 커버가 들어갔는데 뭔가 되게 색다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엠보싱 들어간 이 허리 받침대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부분 받침대 그 다음에 이 목 받침대까지 전체적으로 딱 앉았을 때 정말 포지션이 되게 편안하고 색다른데요. 한 개 사고 싶은 생각 잠깐 듭니다.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도 되게 딱 맞는 포지션이라 보여지고요. 이건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하나 설명드리면은 일단 전동 시트는 아니고 수동 시트로 운전석 조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보셔도 핸들에도 전체적으로 버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핸들 한 개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 사이드 미러는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ECM 룸미러는 아니고 그냥 일반 룸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블랙박스 지금 앞뒤 두 채널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블랙박스 아래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창을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지니웹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화질 좋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데도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 기능 전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억수자까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핸드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조장치는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 수동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했어요. 예, 시동 거는 것도 버튼식이 아니라 키를 걸어주시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넓은 수납 공간과 그 다음에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열선 시트는 2단까지 예,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생활의 현장은 살짝 보이긴 하지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네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뒷자리 한번 넘어가볼게요. 뒷자리 넘어왔고요. 뒷자리 공간면에서는 뭐 아무래도 경차잖아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차기 때문에 고감에서 널널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커버를 달아놔가지고 좀 더 예, 답답한 느낌은 무릎 공간에서 살짝 느껴지고 그다음에 머리 공간은 나쁘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트 감은 전체적으로 예, 생활의 현장 많이 안 보이고요. 많이 쓰지 않은 느낌이에요. 뒷자리는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주행하시고 다녔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소평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모닝 차량 전체적으로 웰컴터 실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확실히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 아직까지 짱짱한 파워트레인 상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8,000km 예, 달리지 않은 완전 28,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기아의 올뉴 모닝 예, 딜럭스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아니 딜럭스 트렌디 등급의 차량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딜럭스 트렌디 등급의 차량이고요. 트림은 낮기 때문에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재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정말 경제성 좋은 차량이고 거기에 경차기 때문에 경차의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또 요 보기 드문 색상 자주색이 들어와 있는 차량이어서 아마 여성분들 그 다음에 좀 도심에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신다 상담을 살짝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재밌게 보셨더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